세상에는 이쁜 것들이 엄청 많죠? 이번에는 흔하면서도 아기자기한 펜지꽃 드로잉을 해볼 겁니다. 거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시작해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한입 한입 그려주죠. 펜지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는데 이 펜지꽃은 바람이 불면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을 줍니다. 진짜 나비 같아요. 아름다운 이 보라색의 펜지꽃을 그려보죠. 세밀하게 꽃의 가장자리를 그려주고 색감 표현을 해줍니다. 슥싹슥싹. 망치면 지우개가 있으니 과감하게 그려줍니다. 꽃에도 주름이 있으니 이것을 잘 표현해야 좀 더 사실적인 꽃이 되죠. 하나를 완성했으니 다른 꽃은 좀 빠르게 진행시켜 보도록 합니다. 이제 잎사귀를 그려볼까요? 잎사귀가 좀 모동통하니 참 귀엽죠? 마치 저를 닮은 듯합니다. 가장자리의 특징을 이렇게 잘 살려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필로 색을 깔아주고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주면 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잎사귀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펜지의 중심부 묘사를 해줍니다. 힘을 주어서 칠해보죠. 슬슬 펜지꽃 느낌이 나죠? 모든 사물을 그릴 때는 항상 관찰이 필요합니다. 예술가들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찰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뻔히 쳐다보면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해해주세요. 단지 관찰을 하려고 쳐다보는 것 뿐이니까요. 좀 더 묘사를 해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너무 어둡게 됐으면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잎사귀의 잎매까지 그려주고 마무리하면 끝!